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6월 6일 현충일. 네. 현충일에 저희가 저녁 6시에 모였습니다. 네. 그리고 선배님이 또 이렇게 또 최근에도 대회 나가셔가지고 네. 또 아 수상을 하셨죠. 네, 어저께 저기 파워리프팅 대회 나가서. 네. 진정한 3대 무게 치고 진정한 쇠질 매니아로 네. 지금 쇠질 하신 지 거의 1년 1년 딱 1년 됐어요. 딱 1년 되셨죠. 네, 딱 그러니까 1년 이게 되고 뭐 장난이 아니신 것 같아요. 요즘에 이 열정 자체가 이 나이가 먹다 보니까 건강하려고 시작했는데 욕심이 자꾸 나더라고요. 그래서 네. 쇠질을 하면서 이렇게 대회에서 좋은 경험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수상하시고 네. 뭐 지금 뭐 메달을 두 개를 따고 아니 하나 따고 제 친구도 나가서 같이 따고 아 네, 그러니까 결국 네. 금메달이 두 개인 거죠? 예, 예. 아, 그렇구나. 이렇게 땄어요. 따고 은총 씨가 뭐 평소에 워낙 운동을 자주 하시는 스타일이니까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 그 아, 정말 기쁘죠. 제일 좋았던 게 그 현장 분위기도 좋았지만은 같이 운동하는 친구들 얼굴은 처음 봤지만 이 다들 겸손하더라고요. 무게는 저보다 훨씬 많이 치는데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간에 무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네. 기존 레틀러보다 더 멋있어진 디자인과 강력해진 사운드로 돌아온 젠페달스 이펙터 레틀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젠페달스 레틀러는 80년대 초반 프로코사의 렛 디스토션 박스에 네. 놀라운 톤을 모두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오랜 시간과 R&D를 투자하여 피킹 및 플래팅 뉘앙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개방적이고 다이나믹한 사운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오버드라이브 된 진공관 앰프 느낌을 연출하며 비대칭 클리핑 회로 카본 컴프 레지스터 및 전설적인 LM308 N칩을 사용하여 현대적인 사운드부터 빈티지한 사운드까지 모두를 훌륭하게 소화합니다. 일단은 외관을 보시면 저는 기존의 레틀러보다 훨씬 더 이뻐졌다. 맞아요. 라고 할 수가 있겠고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젠페달스의 이 리미티드 에디션들을 만나볼 텐데 이게 레틀러 리미티드 에디션이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 저 화면을 좀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와 이거 정말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 아, 네,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젠페달스의 이 새로운 페달을 세 개를 연속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외관부터 확인하고요. 사운드를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출력 레벨을 제어합니다. 톤을 조정합니다. 개인 레벨을 설정합니다.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편한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고요. 클린 사운드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 다 12시고요. 볼륨은 켜보고 너무 시끄럽다. 그러면 좀 줄일게요. 네. 뭐 이 정도. 이 렛이라는 페달이 주는 매력 80년대부터 90년대를 관통하고 현대에서도 이 디스토션 사운드를 대표하는 이펙터로 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뜨거워요. 사운드가 맞아요. 뜨겁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듣는 사람들도 그렇고 연주하는 사람들도 이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그런 특유의 사운드가 있습니다. 그런 사운드를 굉장히 잘 살린 페달이라고 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게인을 한번 많이 네. 높여볼게요.
굉장히 오래 사용하셨잖아요. 네네. 뭐 저 같은 네. 경우는 이펙터 타임즈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렛을 사실 잘 몰라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버즈앱에서 리뷰를 시작하면서 렛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렸을 때 약간 경험해보고 아, 이 페달은 내 스타일이 아니다 해서 사실은 그냥 치워두고 다른 페달 계열로 갔었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반대로 렛의 복각품들을 버즈앱 그렇죠. 리뷰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접하게 된 케이스인데 실제로 현피디님 같은 경우는 렛을 굉장히 오래 사용하셨고 뭐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오는 이 복각 페달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렛을 정말 많이 사용을 했었고 제가 좋아하는 기타리스트가 그 렛을 두 개를 연결을 해서 하나는 프리로 하나는 디스토션으로 사용하는 연주자가 있어서 네네네. 거기에 영감을 받아서 항상 렛은 두 개씩 사고 두 개씩 팔고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예를 들어서 진짜 빈티지 완전 뭐 화이트페이스라든지 이제 오리지널 렛이라고 불리우는 렛은 그냥 간접적으로만 경험한 게 전부고 사실 또 그렇게 투자하기는 좀 그쵸? 어렵죠. 근데 이제 렛 양산형 페달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양산형 프로코사의 이제 렛 페달 같은 경우는 쓰기가 편한 페달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편한 페달은 아닌데 그렇다고 막 해상도가 높은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젠 페달 같은 경우는 그 렛 특유의 그르렁거리는 사운드를 잘 표현하면서도 굉장히 연주자가 컨트롤하기 쉽게 사운드를 메이킹한 것 같고 이 페달과 한 두 개 정도로 비교를 해보자면 이 월러스 오디오의 아이언 호스라든지 네네. 그리고 렛 기반으로 제작이 됐다라고 표현이 되는 1981 네네. 근데 1981 같은 경우는 하이가 많이 세요. 맞아요. 하이가 많이 세서 이 굉장히 고해상도의 사운드를 연출을 하지만 기존의 렛 사운드에서 영감을 받았던 친구들이 구입을 하고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그 아이언호스의 파워풀함과 이 1981의 고해상도를 잘 버무려서 정말 쓰기 편한 그리고 듣기 좋은 사운드의 렛을 완성시켰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네. 굉장히 매력적인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번에는 게인을 많이 줄여서 한번 네.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이 되게 매력적이네요. 이 구간이 너무 맞습니다. 매력적인데요. 지금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적당히 쳤을 때 강하게 쳤을 때 와 이거? 그러니까 연주자의 피킹 뉘앙스만으로 클린 부스트부터 네. 디스토션 처음 언저리까지 연출이 될 수 있다는 게 참 매력적이고 정말 이 페달 같은 경우에 이 연주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쓰면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또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톤을 조금 깎아서 네. 네. 이렇게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데 이 렛 같은 경우 오리지널 특유의 매력이 또 있잖아요. 하지만 이 렛이라는 이펙터 같은 경우는 분명 호불호가 갈리는 페달이거든요. 근데 이 레틀러 같은 경우는 그 제품보다는
다양한 연주자들이 좋아하겠다라는 생각이 잘 듭니다. 정말로 이 렛에서 이 중요한 스위스 팝 부분만 싹 끌어다가 이 바운더리를 넓힌 듯한 느낌의 이펙터입니다. 반대로 톤을 많이 높여서 네. 쏴볼게요. 굉장히 공격적이겠죠.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뭐냐면 톤을 많이 깎은 상태에서 아까 게인량을 많이 줄이고 네? 네. 좋습니다. 정말 이 렛이라는 페달에 평소에 관심이 많으셨다면 뭐 저는 이렇게 제시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오리지널 렛을 먼저 한번 써보시고 네. 그 다음에 레틀러랑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제가 평소에 이제 렛을 자주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 렛 특유의 그 디자인 고전적인 디자인을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자주 샀다 팔았다 했었는데 이 레틀러 같은 경우는 이 렛이 갖지 못한 매력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 시간이었습니다. 은총 씨 먼저 이 젠페달스 레틀러에 대한 한 줄평 주신다면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쉽게 질을 잡아보자. 이렇게 드릴게요.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사실 현빈님이 렛을 두 개를 사와서 두 개를 팔았다라는 말이 사실 되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렛을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 렛을 물론 잘 쓰시는 분들 아니면 혹은 그냥 그 이질감이 좋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쓰겠지만 예를 들면 내가 어떠한 특정 페달로 크런치 정도 톤을 잡아놨다가 렛을 밟았을 때 같이 물려서 이게 톤이 확 부스팅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전에 썼던 톤이랑 렛이 들어오는 순간 갑자기 톤의 격차가 맞아요. 너무 맞아요. 심해져요. 맞아요. 그래서 렛을 정말 메인으로 하고자 하는 분은 이 렛에 맞게끔 그 빌드를 선택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예전에 사실 렛과 다르지만 좀 같은 계열로 보는 게 제가 예전에 SD9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 SD9 그 스위스 팟 하나밖에 없는 거 어떻게 씁니까? 막 이러면서 그거 하나 쓰려고 그 오리지널을 뭐 사냐 뭐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이제 정말 옛날에 한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SD9 같은 경우도 정말 죽여줘요. 죽여주는 페달인데 SD9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걔 하나만 쓰거나 걔를 두고 그냥 정말 클리어한 그 부스터만 앞에 두고 쓴다거나 그러니까 그 친구를 그냥 기준으로 다 맞춰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최근에도 저도 다시 옛날 생각이 나서 아 SD9 내가 참 좋아했었지 이러면서 했는데 역시나 역시나 이게 다른 페달들과 섞이기 힘들다. 역시 SD9 쓰는 뮤지션들이 왜 SD9만 쓰는지 알겠다는 걸 좀 다시 느꼈어요. 이게 이 조합률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을 것 같고 일단은 충분히 잘 섞이는 느낌이 들 거라고 충분히 예상이 되고 그리고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레이시랑 S9 같은 경우는 와, 그 뭐 까다롭죠. 예, 많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차라리 뭐 현 PD님 말씀처럼 오리지널을 공부하시고 당연히 하는 게 좋긴 한데 또 공부하시면서 짜증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미리 좀 말씀드리고 네, 한주평에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앨범 같은 페달. 이 레세, 그러니까 밴드가 이 한 10년 하고서 이 자신들의 베스트 곡들을 모아서 베스트 앨범을 내는 것처럼 렛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멋있고 유용한 사운드들을 정말 잘 추려서 잘 담아놓은 페달 같다. 그러므로 인해서 렛에서 느끼지 못한 매력까지도 다 보여주는 페달이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이제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8.5, 9.0. 예, 네.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3시간에 걸쳐서 젠페달스의 새로운 페달들을 리뷰를 해드릴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리미티드 에디션 2대 연속해서 보여드릴 거니까 시청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